화재 사고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선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데요. 경기도가 올 상반기 발생한 화재 가운데 95.7%의 원인을 찾아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소방학교에 위치한 화재 감정 분석실입니다. 경기 지역 관내 소방서에서 의뢰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곳입니다. 화재 조사관은 공학 분야 박사 출신으로 이 업무를 위해 채용된 전문 인력입니다.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뿐이 아니라 현장에서 증거물로 채택된 자료들을 과학적이고 그리고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화재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공학 분야 석 박사 등 전문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채용된 전문 인력은 162명으로 올해 10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또 화재 원인 분석 연구 논문 대회를 개최하고 화재 조사를 2인 1조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돼 경기도의 올 상반기 화재 원인 규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4,804건 중 95.7%에 달하는 4,598건의 원인을 밝혀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속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빠른 생업 복귀와 또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화재 조사 원인 규명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가 꾸준한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앞으로도 원인 미상 화재의 규명을 높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